계속해서 이게 휴대폰 용량이 지금 저장 공간이 좀 없어서 갑자기 끊겨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 비엔나 이 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책은 두 권이 있네요. 자, 어떤 걸 얘기 드리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여름 학기 개강을 했는데 저번 주에 이제 가면 속의 아리아와 파우스트 하면서 지금 이런 전염병이 있는데도 제 강의에 사람들이 좀 많이 왔어요. 지금 폐강하는 강의도 속출하는데 강의에 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맙게 생각하고, 근데 오늘 이제 그 모차르트 12부작 돈주반니를 하는데 돈주반니를 제가 한 20번 강의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기존에 계신 분도 3년 이상 들으신 분도 있는데 너무 똑같은 것만 하면은 솔직히 대중들은 좋아하는데 오늘 조금 제가 그렇게 하면 좀 지겹거든요. 강의는 자기가 좀 재밌어야 돼요. 내가 재밌어야 상대방도 재밌잖아요. 근데 조금 오늘 깊게 들어가니까 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번 주보다는 그 강의 수준이 높아가지고 표정 보면 알죠 사람들. 네. 저번 주가 조금 더 영화를 많이 보면서 할 때가 좋았던 것 같은데 뭐 다음 주에 잘하면 되겠죠. 항상 강의 끝나고 나면은 그게 이제 강의하는 사람은 또 그 수강생들의 그 만족도가 대중성과 작품성의 항상 그 경계에서 모든 게 쉬운 게 없죠. 자, 지금 막스 브로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아까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소나타였고 이건 협주곡인데 힐러리 한의 연주와 프랑크푸르트 교향악단 지휘자는 안드레아 오로즈카 에스트라다의 지휘로 지금 듣고 있는데 너무 좋은 곡이죠. 예. 자, 이 클래식 음악을 만난 건 참 저에게 하나의 행운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책보다 어떨 때는 더 좋죠 클래식 음악이. 자, 우리 히틀러에 대해서 말해드릴게요. 히틀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히틀러는 다 왜곡된 거예요. 그냥 나쁜 놈이죠. 절대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홀로코스트로 진문계에 버려서도 안 되는 그 시대와 오스트리아 독일의 경계에서 태어난 오스트리아인이긴 하지만 1889년 말씀드린 대로 비트겐슈타인하고 같은 학교로 다녔고 동갑이겠죠. 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십시오. 20세기의 진정한 출발점은 1990년 전후에 태어난 세대이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좀 밝게 해서 앞서 언급한 쉔베르크는 음악을 통해 그리고 89년에 태어난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통해 논리 철학 농구라는 트락타투스라는 책이 있죠. 정말 어려운 책이죠. 신성 불가침의 해답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필연적인 원리를 따랐고 세계의 다양한 특성을 정제해 논리의 핵심인 단순성을 도출했다. 이때 왜 이렇게 좋은 음악이 나오죠? 철강업계의 거물이자 수집가인 카를 비트겐슈타인의 아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엄청난 부잣집 아들님이라는 거죠. 유대인입니다. 12음계, 실용적 건축, 예술적 추상 등을 아우르는 정통 모더니즘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혀냈다. 이 시대는 총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음악과 건축과 미술과 철학, 문학, 꿈의 해석까지 나오죠. 정통 모더니즘은 폭넓은 규모로 세계의 복잡성에 반발한 거의 1세기에 걸친 자 이제 3악장으로 바뀌었네요. 시도였다. 1890년생인 에건 실레도 비트겐슈타인 못지않은 한 살 차이네요. 규모의 경이로운 채색화와 대생을 시도했다. 뭐죠? 에곤 실레도 분야는 철학이 아니고 미술이지만 같은 거란 얘기죠. 표현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가다운 기교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단일한 시각에 심취했으니 하나에 집중했죠. 바로 일종의 시야 협창증을 통해 예술가 자신의 거대한 자아로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광경을 주관적 감각에 국한시킨 것이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지만 계속 이거는 이 영상을 보면서 곰곰이 새겨봐야 될 중요한 말들입니다. 전부 다가. 그런데 이러한 복잡성의 환원을 추구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이 저는 이 DMR을 처음 읽을 때 예상했어요. 저는 아돌프 히틀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돌프 히틀러가 나오죠. 소름이 쫙 끼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나의 투쟁도 읽었고 이 사람이 바그너를 좋아한 것,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 전기까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보세요. 이 복잡성의 환원을 추구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였다. 우리는 이 사람한테 성공했다는 말을 하면은 돌팔매 맞죠.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하나의 네, 성역으로 모든 걸 만들어버리는 사회잖아요. 그죠? 자, 왜 이런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보다 6일 먼저 태어난 히틀러는 그동안 그와 한동안 같은 학교에 다녔고 마찬가지로 1900년 전후의 비엔나라는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화를 겪은 인물이다. 이 사람 미술학도고 예술적인 부분, 문학적인 부분, 아주 감성적인 부분이 오페라도 좋아했고요. 가난했지만 비트겐슈타인에 비해서 너무나 가난했죠. 비교는 안 될 정도로 노숙자였지만 이러한 부분이 발달한 사람이 히틀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문화의 지지자에 속하는 사람으로 꼽히지는 않지만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인물의 비엔나의 급진적 역동성을 보여준 존재로 여겨진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미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엄청난 글귀입니다. 이거 정치적 공백 상태에서 미학, 이 시궁창 같은 시궁창에서 연꽃이 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정신적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상을 더럽힌 전체주의자들로부터 순진한 사람들, 특히 악의 없는 순수주의자들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계 전환기의 비엔나에는 비엔나의 핵심적인 문제와 철저한 모순, 그리고 심각한 부조화동이 모든 존재를 애워쌌듯이 그 두 부류의 급진주의들이 함께 부각되었다. 물론 미를 향한, 이게 변증법이죠. 갈등을 통해서 물론 미를 향한 다양한 숭배는 일종의 배추구를 제공했다. 네. 예를 들어 클림트는 돈의 매달래가 권태를 느낀 상류사회 사람들의 도피성이 다분한 욕구를 충족시켰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이죠. 피카소도 마찬가지고 대중들을 안 거죠. 돈이 어디에 모이는지를 안 거고 1900년 전후의 비엔나에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카를 크라우스의 정신분석도 이와 같은 미적 숭배이다. 미적 숭배. 자, 이런 거는 여성의 취향을 안다는 거예요. 미적 숭배는 스스로를 치료법으로 자부하는 질병인 셈이다. 이러한 미적 숭배는 당시 비엔나의 복잡한 특성을 구축하면서 사회의 붕괴를 막아준 한편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 모든 게 역설입니다. 예, 또 용량이 다 됐는데 이 지금 한 장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설명